자, 이번 시간에는 CSS의 새로운 기능 중에 하나인 블렌드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블렌드라는 말을 찾아보시면 혼합한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커피도 뭐 블렌드 머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를 혼합한다, 믹싱한다 이런 뜻이 이제 블렌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 기능을 혹시 CSS 배우셨다면 필터 기능은 하나의 이미지의 효과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 하나를 흐리게 하거나 투명하게 하거나 또는 뭐그 선명도를 바꾼다거나 그런 그 이미지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효과를 주는 것이고 이 블렌드라고 하는 것은 혼합한다, 섞는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이미지 뭐더 많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미지와 이미지 사이에는 서로 색상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두 개의 이미지를 이렇게 겹쳐놨을 때 서로 다른 색상 차이를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혼합해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이펙트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블렌드 기능입니다. 물론 저는 그래픽 디자인은 아니기 때문에 이 블렌드 기능을 어떻게 쓰는지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블렌드 기능을 통해서 어떤 다양한 조합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감각은 별로 없습니다.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기존의 포토샵 같은 그런 도구에서 이 파생돼서 나온 여러 가지 성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합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블렌드를 적용하는 방법만 살펴볼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보고 계신 요 이미지가 바로 블렌드를 적용한 모습인데요. 자, 여기서 제가 검사를 해서 자, 이렇게 생긴 이미지에서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background blend mode라고 되어 있죠. 여기 있는 요것을 제가 체크를 해제하면 이런 모습이 돼요. 요 바깥쪽에 있는 텍스트는 violet, blue violet이라는 그냥 컬러입니다. 예. 검은색이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예, 저는 이 색깔을 준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배경 이미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background blend mode라는 것을 활성화를 시키면 이런 식이 돼요. 그리고 그 뒤에는 스크린이라는 값이 있는데요. 자, 여기 지금 이렇게 나열되는 요 정도의 값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값들을 하나하나 바꿔보면 보시는 것처럼 독특한 모양이, 독특한 컬러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포토샵과 같은 그래픽 도구를 이용해서 해야 됐었을 작업을 우리가 코드를 통해서, CSS를 통해서 했을 때의 장점은 여기 있는 이런 텍스트들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검색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보내줄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자바스크립트나 또는 그, 뭐죠? CSS의 호버 모드, 예, 가상 선택자에서 배웠죠. 그러한 것들을 사용을 하면 사용자 상호작용하면서 이러한 효과를 바꿔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블렌드 모드를 사용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